칼 보여? 칼 보이냐고? 안 보여. 안 보여? 녹이 슬었어, 녹. 물에 바닷물 닿아가지고. 오케이. 레디? 레디? 찍어, 찍어, 찍어. 이거 찍어, 이거. 예스. 예스. 호. 와우. 칼 조심, 칼 조심. 오. This is my Ferrari. Okay? You know? 박스는 겁나 큰데 얘는 또 작네요. 여기를 살짝. 망가지나? 오. 오, 새 차 뽑았습니다. 첫 차를 페라리로 뽑았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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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러스트 마스터 T80 페라리 488 GTB 에디션. You know? 오케이. Okay. 자, 페달. 자, 핸들은 이렇게. 페라리 핸들로 생겼고요. 아무래도 싼 제품이에요. 92,990원. 네. 저렴한 제품들 중에서도 얘가 그나마 또 괜찮은 편이라 얘를 샀고요. 핸들은 180도, 이렇게 왼쪽으로 반, 오른쪽으로 반, 총 90도, 90도에서 180도 돌아가고요. 자, 페달 이렇게 생겼네요. 악셀이랑 브레이크, 오토입니다, 이거는. 돈이 생기면, G29 그런 좀 비싼 수동들로 사고 싶네요. 보시면, 뭐 그냥 말이 많아요. 네. 그냥 말이 많아요. 박스 좀 허접하고요. 이렇게. 플스4 지원하고. 자, 이거 트면 이제 아마 초기 불량 아니면 AS 안 돼요. 근데 이거 왜 이따 그래줬대?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잠깐만, 이거 이렇게 트는 건데 여기를 이렇게 자르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 에? 박스를 잘라버린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뭐야? 스킵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잘라. 괜찮아. 박스 좀 손상되면 어때? 오, 기계만 멀쩡합니다. 와우. 아, 첫 차를 페라리를 뽑다니 정말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설명서. 뭐 그렇고요. 오, 예스. 핸들 생각보다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아요. 정품. 여기 정품 여기 보세요. 너무 가까운 거. 그래, 가깝게 찍으세요. 정품. 고장 나면 여기다가 문의하면 되나? 그러고요. 핸들이 이렇게 생겼네요. 생각보다 허접해요. 예, 네, 왜냐, 싼 제품. 자, 이렇게 반. 반은 조금 넘어가네요.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돌아갈 줄 알았는데, 한 이 정도. 그리고 또 옆, 왼쪽, 오른쪽으로 이 정도. 자, 패드 시프트 있고요. 여기, 다운. 마이너스, 업, 플러스. 이거 뭐, 플스 뭐 버튼 이런 거 있고요. 엔진 스타트. 이거 누르면 시동 걸리나? 자, 걸리나, 안 걸리나? 아, 배기 튜닝을 안 해서. 예. 네. 이거 뭐 돌아가는 거 있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 이렇게 스프링이 생각보다 단단합니다. 이 선 그 정품도 써져 있어요. 이게 뭐가 약하다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이쪽 그 고정 부분이 좀 약하다는 소리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가지고 설치는 USB 하나만 꽂으면 되는 것 같고요. 칼 조심. 핸들은 이렇게 있고 다음 펫달. 오. 이 가스 페달과 생각보다 단단하네요. 힘이 셉니다 아주. 힘이 아주 세요. 선 길이 대충 이 정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를 이거를 이제 잘 보이나요? 피디님? 손누나? 자, 이 선을 여기 뒤에다 연결하면 되는 것 같아 보여요. 맞네요. 자, 이렇게 딱 맞거든요. 이 페달에 있는 선을 핸들에 연결하시고 핸들에 있는 선을 저희 컴퓨터에 꺾기만 하면 완벽합니다. 봐도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고정 마운트인데 근데 이게 뭐가 약하다는 소문이 있었냐? 이걸 너무 세게 조이면 안 된대요. 세게 조이면. 네. 이거를 이제 책상에 이렇게 붙여간단 말이죠. 이걸요. 이렇게 붙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인가? 이거 뭐가 맞냐?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 부분. 이거 돌리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이. 플라스틱이라 부러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이만이 난장판인데 이거 아까 제가 이 선을 미리 꽂았었거든요 핸들에. 근데 그러셔도 되긴 돼요. 근데 그 이제 불편하시고 이제 이걸 언제 설치해야 되냐면 먼저 책상에서 보시면 책상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일단 선을 먼저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여기서 먼저 핸들을 연결해 주세요. 여기서 이제 핸들에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선을 그리고 뒤로 넘겨주시고 이제 이따 연결하시면 되고 USB 대지를 연결을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렇게 도와주시고 조심히 여기 마운트 그리고 이 나사가 있어요. 이거를 밑부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고무 패드 부분 보이시죠? 여기 이게 이쪽을 보게 위쪽을 보게 해주시고요. 여기 이 상태에서 딱 이게 맞아요. 여기 보시면 맞죠? 자리가 이게 맞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 구멍을 넣어주시면 안쪽에 이쪽 나사를 꽂을 수 있는 볼트 뭐라 하지 이걸? 이거 이렇게 돌려서 살짝 돌려서 맞춰주시고 안 빠지게 이 상태에서 이제 책상과 이 벽을 딱 이렇게 딱 이거를 맞춰주셔서 제 책상에 약간 휘어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계속 돌리다 보시면 이 녀석이 올라갈 거예요. 맞춰주시면서 PD님 이게 좀 힘드네요. 조여가면서 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조이면 천천히 올라가요. 천천히 하세요. 그럼 이렇게 자동적으로 여기가 이제 맞춰져요. 너무 세게 조이시면 얘가 잘못하면 부러져요. 플라스틱이어서 이걸 천천히 적당히 조여주셔서 얘가 딱 안 흔들릴 정도로만 조여주세요. 너무 세게 조이시면 어떻게 된다? 부러져 나간다. 풀 때도 많이 힘들 거예요. 너무 세게 조이시면. 저 약간만 풀게요. 위치 조정을 좀 해줘야 돼서 한 이 정도에서 다시 조이고 조금만 더 줄까요? 오케이. 이 상태로. 네. 심하게 안 흔들릴 정도로만 해주세요. 이거 잘못하면 부러져요. 이 녀석. 얘도 너무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지 마시고. 잘못하면 부러져요, 다. 이게 싼 제품이라. 고정력은 세게 안 줘서 그런가? 조금 더 세게. 잘못하면 부러지겠는데요? 아무튼 조심하시고 그거는 알아서 조심하세요.
제 책상을 피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쪽 보여주세요. 이쪽이 제 책상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저기요 축소하시면 되잖아요. 라인이 이게 보시면 이렇게 쭉 라인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제 책상 그러고요. 아무튼 이러면 우선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저기 USB 선 이거 자 찍어주세요 선생님. 빨리 빨리 드세요. 네 여기 밑에 자 여기 USB 있죠 여기. 자 이거 조심 선 선 풀어주시고 네. 선을 이 USB 포트 보실까요? USB 포트 많죠? 선 팽팽하게 이거 큰일 납니다. 이렇게 USB 포트에 꽂아주시고 컴퓨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자 모니터 한번 아니 이거 자, 전체샷 한번 찍어주세요. 전체샷 전체샷이요 여기 전체샷이요 아저씨! 네. 컴퓨터 안 켜져요. 컴퓨터 안 켜져요. 네 완전 여기까지 잠깐만 아 선이 빠졌어요. 됐어. 아 이놈아 이놈아 내 드라이브 아이씨 아 치워 세라 아 왜 흔들리는데? 이제 위험한데? 부러지겠는데 장난감 진짜? 이제 이거 다시 하자. 그냥 나 왼쪽으로 이거 근데 이거 딱 맞게 하세요. 차라리 자리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잘못하면 플라스틱 다 부러져요. 재보니까 그러니까 좀 심각하네요. 들리면 부러집니다. 이거를 딱 맞춰가지고 이거 근데 이거 진짜 이거 플라스틱 이거 밑에 거 이거 부러지면 밑에 거 떴는데 이거 네, 적당히 이렇게 아 이거 한 손으로 좀 피해야겠네. 아 이게 아무래도 싼 제품이다 보니까 네, 특이하네요. 이거 왼 아 오른쪽이구나. 네, 조심하세요. 제가 보니까 딱 그렇게 부서질 것 같진 않아. 이 정도면 이 핸들이 좀 많이 무겁네. 이렇게 이거 뭐 보세요. 어 지금 요 디바이스 설정 좀 뜨고 제가 알기로 이거 드라이버를 설치해야 돼요. 책상이 가벼워서 그래요 제게 이게. 아 이 책상이 떨리는 아 죄송합니다. 얘가 흔들린다기보다 얘도 안 흔들리진 않는데 책상이 제게 가벼워서 있는 것도 그런 것도 있고요. 얘가 좀 세네요. 제 브이피 여기 이거 문제가 이게 단점이 뭐냐면 얘가 가벼워요. 그래서 이거 압이 세서 밟으면 이 악셀은 괜찮은데 브레이크 밟으면 띄어져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꿈치 누른 상태로 해주시고 어이구 야 선생님 발 괜찮으세요? 선생님 어이구 의자로 발을 찍었어.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돌발 상황 잠시만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야 발 괜찮냐? 아 조심해야지. 아무튼 그러고요. 운전을 약간 제가 보시면 운전을 좀 옆에서 해야 돼요. 이거 뒤꿈치 안 뜨게 뒤꿈치 붙여야 되고 이렇게 핸들 뭐 삐까뽕딱 하고요. 이 드라이버 설치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구글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여기 T80 드라이버 제가 이렇게 쳐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아이고 초점이 네 밑에 보시면 지금 이쪽 기술 지원 사이트 트러스트 마스터 있죠? 들어가시면 이렇게 뭐가 나와요. 스티어링 핸들 이거 아니어도 제가 봤을 때 트러스트 마스터 이쪽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할 수 있는 걸로 봐요. 검색을 하시면. 하지만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처음 써보는 거라. 이거 내리다 보시면 이렇게 488 GTB 에디션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게 아니고 매뉴얼 이게 아니고 밑에 드라이버라고 있어요. 이쪽에 좀 매뉴얼 이게 아니고 드라이버 들어가시면 이거 언팔 이거 뭐라 유니피드 드라이버 패키지 2018 FFD2 이렇게 뭐 나와 있네요. 저건 이름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운로드 해주시고 27메가 정도 합니다. 기다려보죠.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초점이 설치 완료가 되었고요. 켜보죠. 어우, 이런 화면 오랜만에 보실 거예요. 뭐 안 보신 분들도 있고, 봐보신 분들도 있고 안 봐보신 분들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거 accept, I do not accept the damps 이러는데, 위에 거 이거. 이거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next. 설치 뭐 그냥 설치 파일은 저렇게 되는 대로 해주시고. 초점이 안 맞아. 아이고, 화면이 이게 모니터를 찍는 거라. 초점이 안 맞아. 자, next install. 자, 이러고 기다려 주세요. 이것도 오래 걸립니다. 많이 기다려 주세요. 초반이 좀 느려서 오래 걸린 줄 알았는데 겁나 빨리 끝나네요. 바로 이 화면으로 넘어가졌어요. 야, 이씨 오래 걸린 줄 알았더만 아니었구만. 이렇게 넥스트. 그냥 영어인데 저도 영어 잘 몰라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대충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이게 더 오래 걸리네요. 좀 기다려봅시다. 아니네, 내가 오래 걸린다 하면 꼭 다 이래. 아무튼 피니쉬 다 깔았어요. 이걸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뭐 뜨는 것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게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자, 드라이버를 설치하고 처음엔 안 됐어요. 게임을 켜보니까.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뭐냐면, 껐다 켜보니까 이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 여기서 자, 이 윈도우 키 누르시고 컨트롤, 영어로 CON TROL 이거 치시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여기 컨트롤 패널이라고 이렇게 작게 아이콘으로 게임패드가 있고 이게 나와 있거든요.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게임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처음에는 확인 누르시면 안 되고, 네, 다시 CON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컨트롤 패널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거 키시면, 그래서 속성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처음에는 이 버튼만 눌립니다. 이 버튼 이렇게 눌러보시면 여기 번호로 자 이렇게 색깔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처음에 인식도 잘 안 돼요 이게. 근데 이제 그 드라이버 설치해주고 한번 껐다 키시면 이게 인식이 돼요. 자, 핸들 돌려볼게요. 지금 저거 움직이죠? 자, 움직이고 있어요. 핸들 돌리니까. 자, 그리고 페달 한번 제가 자 오른쪽 밟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처음엔 안 되는데 껐다 키니까 되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게임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게임에 들어온 상태고요. 먼저 그 덕후루2라는 게임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휠 컨트롤을 보시면 자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 이 정도고 인식이 돼요. 그 다음에 스로틀 인식 잘 돼요. 자, 브레이크 인식 잘 돼요. 클러치는 없기 때문에 없고요. 자, 이제 껐다 키니까 인식이 됐어요. 그냥 드라이버 하나만 설치하시고 컴퓨터 껐다 키시면 뭐라고요? 배터리 없대? 꺼졌어? 자, 빨리 찍고 자, 바로 인식이 됩니다. 제가 또 이거 찍는다고 제가 또 페라리 한 대 사놨는데 페라리가 카메라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빨리 찍어야 돼요. 자, 바로 인식된 이제 확인만 해드리고 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인식 아주 얼마나 잘 되는지 보여드리죠. 네, 이제 이거 이제 플레이 영상 주구장창 올릴 거기 때문에 혹시 제 얼굴이 보이나요? 네. 보여요? 안 보이게 드릴게요. 아, 상관없어요, 보여도. 자, 인식 잘 됩니다. 자, 브레이크. 브레이크 등 잘 들어오고요, 밟으니까. 자, 후진. 오, 액셀 밟으니까 돼요. 오. 이게, 액셀 생각보다 많이 밟아야 되네요. 자, 이렇게 저속 주행이 가능해졌어요. 핸들이 좀 무거운 편이라, 이게 좀 빡빡, 이게 뭐라 해야 돼? 스프링이 좀 센 편이라. 이거는, 그러니까 핸들이 이게 인식이 이게 왜 이러냐면 이게 도수가 낮아서 그래요. 핸들이 이거는 세부 설정을 여러분들이 그 자신에게 맞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걸 세팅을 해야겠네요. 이제 드리프트 가능해졌어요. 아무튼 이제 그만 찍어봅시다.